자, 여러분들 추천 같이 귀찮게 좀 해주세요. 일단 먹방 좀 들어가면서 시작하면 바로 입중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 8온스로 하는 거지, 8온스. 8온스로 하는 거 맞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적투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압니다. 8온스랑 원래 복싱 글러브는 10온스로 해요. 6온스야? 아, 원래 복싱은 8온스로 해요, 8온스. 근데 2온스가 떨궈졌어, 얘들아. 2온스가. 그 말은 뭔지 알아? 맥그리거가 조금 약간 미세한 정도의 2% 정도, 3% 정도 아주 미약한 정도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야. 야, 6온스면 원래 UFC에서 하는 거 아니야? UFC가 2온스인가? 몇 온스야, UFC가? 복싱은 8온스고. 4온스. 제가 맨날 3명마다 코너 맥그리거랑 이제 메이웨더 유튜브를 항상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격투마 이런 거 좋아해서 3명마다 맨날 유튜브로 본단 말이야. 지금 복싱 쪽에서는 코너를 존나 그냥 완전 우습게 서커스다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영상 봤어? 코너가 이제 메이웨더 전 준비하는 거 원래 다 촬영을 하잖아.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근데 이제 코너가 이지락을 했어. 이건가 그 뭐야? 이지락을 했는데 복싱 선수들이 이제 프로 좀 잘 나간다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지랄하면서 코너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 영상을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랬어. 그래서 코너가 복싱계에서는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능욕했어. 그래서 아마 모든 타이슨은 또 이런 말을 했죠. 타이슨이 무슨 말 했더라? 타이슨이 메이비너한테 죽는다 그랬나? 타이슨이 또 그런 말을 했고. 일단 경기는 아마 12시 반이나 1시에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해설위원들 주접 떨고 있고요. 야, 변정인이 누구야? 변정인. 제가 너 그러다 죽어. 명언 남겼죠, 타이슨이. 타이슨이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고. 코너한테. 내가 볼 땐 그거야. 진짜 코너가 이기려면 무조건 1라운드에서 3라운드 안에 끝내야 돼.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 왜냐하면 UFC는 일단은 5라운드까지 뛰죠, 코너는. 근데 이제 복싱은 기본적인 10라운드를 뛰다 보니까 체력 차이가 너무 나. 3라운드를 못 끝내면 체력 바닥나가지고 무조건 떡시진 당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일단 전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메이웨더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데이트 좀 하도록 할까요? 간만에. 잠시만요. 와, 야, 진짜 메이웨더가 대단하긴 하다. 자, 코너 맥그리거랑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메이웨더가 압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절대 못 뚫어. 파키아오도 못 뚫었는데 이거를 코너가 어떻게 뚫어. 와, 파키아오 하는 거 보여준다. 그거 파키도 못 뚫었어요. 그래서 졌잖아. 얘들아, 근데 현자 타임 오지 않냐? 내가 말했지. 펀치 한 방에 1억이라고. 와, 씨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메이웨더랑 그 다음에 코너 경기 좌석이 매진이 안 됐어요. 매진이 안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진이 안 됐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지금 모르겠지만 매진이 안 됐어요. 원래 파키아오 메이웨더는 거의 하루 만에 다 매진됐는데 매진 안 됐어. 아니 매진 안 됐어요. 기사 떴어요. 내가 다 했는데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해서 그런 게 아니야. 결과가 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TV로도 막 중계하고 막 그래가지고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거의 다 안 간대요. 근데 VIP는 꽉 찼대. VIP는. 와, 분대 갚는다! 야, 메이웨더는 저 런닝 입은 것도 몇 억 갈 것 같아. 인정? 메이웨더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쇼핑하는데, 와, 쇼핑을 거의 진짜 통째로 빌려. 통째로 빌려. 그 다음에 쇼핑을 어떻게 하면, 이거, 이거, 이거. 근데 클릭해. 손가락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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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다바리들이 와가지고 싹 걷어. 계산하는데 시간 존나 오래 걸려. 아직 경기 취한 건 안 해요. 나도 진짜 복싱 선수나 할 거 그랬나 씨발. 야 이거 아프리카에서 중계권 땄으면 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EPL을 딴 거보다 차라리 이거 한 게 따는 게 진짜 시청자 수 EPL을 시즌을 거쳐가면서 그 시청자 수랑 이거 그냥 하루 중계한 거랑 시청자 이게 더 많을걸? 아 진짜야 얘들아. 야 메이웨더 파키아오 그때 다음 판에서 몇 명 찍었냐? 50만 명 아 100만 명 찍었어. 100만 명 다음 판에서 100만 명 찍었어요 여러분. 100만 명 말이 됩니까? 120만 명, 100만 명은 넘었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할게요. 자 코너 메이웨더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근데 복싱을 진짜 2년 동안 했고요. 여러분들보다 적자란입니다. 자 전화 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푸파 나오라고요 푸파. 야 끊으세요 병신 급식 새끼야. 나는 이 새끼야 원래 격투가였어 격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내 지금 가평인데? 네? 뭐야 비용신 새끼. 와 코너 전적 나오고 지금 메이웨더 전적 나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철구입니까? 방송 소리 끄세요. 마, 왜, 야, 코너 개간지다, 진짜. 어, 껐다, 절구 형님. 자, 코너 메이웨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이웨더가 3라운드에서 다 박살내고 끝냅니다. 뭐라고요? 3라운드까지만 하고 박살내고 끝냅니다, 메이웨더가. 메이웨더가 3라운드까지 하고 박살내낸다고요? 그래요. 어, 나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예. 그니까 형님도 이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마인드냐면, 파키아오도 못 뚫어내. 쇼 뭐예요 그거 형님? 뭐? 쇼 그거 있잖아요. 쇼맨십?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야 지금 네. 이게도 안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끊으세요, 병신 새끼야. 하는데 네가 저 말해도 무조건 할 건데 하지 말고. 어? 배풍 한 개도 안 준 새끼. 여러분들 인정?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에? 방송 소리 끄라고요. 방송 소리 껐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이웨더가 이겼어. 뭐 아씨만 안 들려. 좀 전화하지 마 이런 새끼 제발.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철병님이 있습니다. 네. 아 개새끼들아 이반년들아 좀 경기에 가란 것만 말해 개새끼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끊어라 이 새끼. 와 지금 코너 매끄리고 지금 앉아. 야 정장 입고 나왔어 지금 코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매끄리나가 일 것 같아요. 맥그리거일 것 같다고요? 네. 왜 맥그리거가일 것 같습니까? 일단 존나 세 보이잖아요. 그냥 존나 세 보인다. 그거 하나예요? 네. 좀 제발 이런 분들은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전화기 이거 블랙리스트 걸어놓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급식 새끼들, 씨발, 전화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메이웨더가 이기지. 그러니까 말을 해봐, 왜? 당연히 복싱을 계속 해왔고, 맥그리거 초기에 이제 좀 했다가 끝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메이웨더가 이기지. 지금 전적도 겁나 패도 없고 계속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다른 생각이야. 뭔 생각이냐면, 일단 처음부터 메이웨더가 무조건 이긴다고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그 3라운드 안에 온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왼손 훅이 한번 잘 턱에 꽂히면 이거 1, 2라운드 안에 끝날 수 있다 얘기지. 뭐 말인지 이해되지? 메이웨더 피하는 거 못 봤냐? 근데 피할 순 있어. 근데 이게 온스가 커졌고 가드라더라도 때리면 충격이 더 커. 비웅신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어? 너는 격투기에 대해서 모르지. 온스가 이온스가 올라. 아 씨발 좀 무논리들 좀 전화 좀 전화 좀 하지. 타이슨 왔다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제 생각은 네. 한 2라운드쯤에 코너 맥거리그가 코너에서 존나 맞다가 끝날 것 같아요. 코너 맥거리가 존나 맞다가 끝날 것 같다고요? 예, 코너에서. 너 씨발 놈아, 너 똥 싸고 전화하고 있지, 똥 싸면서. 어떻게 알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맥그리거나, 메이웨더 말고, 이해준이 이길 것 같아요. 재미없어. 아, 존나 씨발 개드립 날리고 있어. 재미 하나도 없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 방소리 좀 끄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전문가시네. 저는 맥그리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그리거. 왜요? 아니, 왜냐면 메이웨더랑 이 네임 밸류를 따졌을 때 맥그리거랑 어디 상대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메이웨더는 이제 보여준 게 없다. 그치, 약간 좀 전미후무의 약간 부루와 약간 부루의 존재예요. 근데 떡지 않는 형님. 근데 진짜 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이제 누나한테 진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스포츠에도 이제 막 스포츠 토토라고 그러죠. 스포츠 토토. 토토요? 아니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예요. 아 예. 그런데 배당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이 진짜 프로예요. 근데 이제 해외 배당이 메이웨더 1.25배, 맥그리거가 4.33배.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막말로 바세 축구로 치자. 그냥 기본적으로 축구로 따질게요. 바세 대 나 예. 토트넘. 바셀 vs 토트넘급이에요 지금 이게. 바셀 예. 이런 비유 딱 맞지 얘들아. 바셀 vs 토트넘이면 딱 맞겠다. 그죠? 복싱룰이니까 이 정도면 맞지. 아니 일단은 아까 보니까 키 그 신장 차이도 좀 나더만요. 복싱은
아이도 좀 나고. 잠시만하지 마. 메이웨더가 뻗어. 잠시만요. 맥그리거 뻗으면 다요. 예. 아 좀 잠시만. 안 됩니다. 아 시만하면 내가 잠시만하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잠시만. 시발로만. 아니 끊는다 개새끼야. 예. 아 죄송합니다. 뭐야? 코노 맥그리거 메이웨더 예.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한 거 기록을 경신하는 역사적인 순간. 야 누구야 저거 선글라스 낀 사람? 야 제이슨? 아 제임스! 야 저분 영화배우 아니야? 야 저분 아 농구선수 맞다. 와 타이슨 저기요. 예 지금 꿀 것 같네요. 이 경기 예. 이 예. 경기 지금 제가 감히 예상하겠습니다 형님. 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거 메이웨더 자체가 뭐 1라운드에 예. 특기 요성을 많이 따낸 선수가 아니에요. 많이 따냈잖아요. 예? 아 맥그리거 아니고 아 메이웨더 예. 메이웨더요. 이번 경기는 예. 메이웨더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개 두드러 뱁니다. 코너를. 코너를요? 코너를 개 두드러 뱁니다. 그래서 토토 얼마 걸었어요? 야. 예, 예. 막말로 해외 이제 뭐 내가 뭐 10억을 걸어도 상관없다. 해외 뭐 스포츠 토토가 된다. 내가 해외에 살았다. 그러면 제가 전 재산 다 겁니다. 메이웨더한테. 근데 스포츠 토토는 아시다시피 합법적인 사이트. 근데 10만 원이 최대 베팅이에요. 이 양반아. 예. 그래서 못 예. 걸지. 걸어봤자 메이웨더 아, 걸어봤자 1.2배당인데. 아 지금 자꾸 지금 종합이랑 복싱이랑 붙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리치예요 리치. 아니 복싱에 리치. 아니 이 양반아 복싱에 리치가 뭐가 중요해. 메이웨더는 시발로 뻗는데 먼저 닿는 게 이기는 거지.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시발로 말 전세계 수습을 해서 리치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보면 복싱시키면 다 이기냐? 그럼 누가 용나한테 지래? 뭐라는 거야 병신이.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딱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름은 누가 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메이웨더가 파큐한테 이겼어. 네. 왜 리벤지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거는 초발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양반아. 드리겠습니다. 야. 당신이 왜 용내랑 리벤지 안 받아들입니까? 초발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양반아. 그게 아니라 예. 왜 메이웨더가 제 도전을 안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왜요? 저는 격투가로서 복싱 2년차 배웠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막 기사도 보고 사이트도 가입돼 있고 격투기 사이트 뭐래 야동보다 유튜브 한 번씩 보는 거잖아! 좀 말은 하면 좀 말을 들으세요 양만아. 죄송합니다. 왜 메이웨더가 파키와우랑 재대결을 안 했냐. 지금 메이웨더는 예. 무패예요 무패. 무패라고 그렇죠. 양만아. 돈은 예. 벌만큼 벌고 그때 1000억 정도 가져갔죠. 벌목금 예. 벌었으니까 1패하는 것 자체가 메이웨더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메이웨더는 경기 수는 줄이고 진짜 큰 경기, 돈 많이 들어온 경기를 하려고 해서 재도전을 안 받아준 거야. 이 무식한 새끼야. 알겠어요? 응, 용노한테 진 새끼. 나 끊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격투가 프로님 말하고 있습니다. 와, 야, 이번 기회가 진짜. 원래 아까 예전에 파케오 대 메이웨더 이렇게 막 격투가도 막 분석하고 다 그랬어? 이번에 뭐 제임스 본도 오고 막 타이슨 오고 난리 났는데? 메이웨더가 이긴다고 예상을 하네요. 맞네.
제도다, 제도! 아니, 화면 보여주면 안 돼요. 제방 모바일 계속 튕긴다고요? 강경호, 와, 다 나오네. 좆대네요, 지금. 야, 얘들아,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 불법이야. 모바일 안 되네. 나도 안 들어가진다. 씨발. 여러분들, 1초, 1초 리방. 제점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놈의 그런 메이웨더가 4라운드까지 버티리라 생각한다. 솔직히 그를 그냥 꺾을 뿐이다. 아주 쉽게 이기는 모습 보여줄 생각뿐이다. 와, 코노메 그리고 진짜 멋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경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와, 메이웨더가 여러분들 아직 시작 안 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워낙 대박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상한 거 뭐 다른 거 틀어주고 있어요. 야, 메이웨더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타이슨과 메이웨더 비교해 보자면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생각하세요? 타이슨과 메이웨더. 아, 너네들이 복싱에 대해 잘 모르네. 당연히 미친 새끼다. 메이웨더가 위지. 왜냐? 타이슨은 진정은 있어. 예전에 그거 아세요? 져가지고 깊게 물어본 거. 어? 빡쳐가지고 타이슨이 깊게 물었잖아, 예전에. 아, 씨발, 족한데! 경기 도중에 깊게 물었어. 타이슨은 진적이 있겠지만 메이웨더는 진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대단한 거야. 코너도 진적은 있지. 하지만 메이웨더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적이 없어. 그게 대단한 거야. 일단 다른 선수 경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웨더 보디가드 연봉이 1억 아 10억이라고요. 연봉이 10억. 메이웨더의 철칙이 있어요.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내 자산을 지켜라. 구걸하는 구걸 막 돈 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 내 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지켜라. 딱 두 개. 이 두 개. 생명 지키기. 그 다음에 내 자산 지키기. 보디가드 필수 조건. 메이웨더. 세 명 있잖아. 떡대 큰 사람. 그 사람 이번에 코너 맥그리거대. 아, 자꾸 코너대 이제 메이웨더 기자회견에서 덩치 큰 사람 메이웨더 세 명 감싸 그러니까 네 명이 코너 감싸니까 코너 쫄아가지고 오 씨발 막 해가지고 코너 존나 쫄았잖아 그때. 경호원이 막 둘러싸니까 네 명이 덩치 존나 큰 사람 이거 선글라스 막 코너 끼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경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기 하다가 하면 내가 보통 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전화하지 마세요. 이번 경기 코너 대 메이웨더 경기에 대해서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적자랄들만.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 메이웨더도 이길 수가 있어. 1, 2라운드 안에 무조건 내야 돼.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좀 끄세요. 예의 있게요. 방송 소리 끄라고요. 그냥 끊을게요, 병신아. 장난치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우선, 메이웨더가 타이슨을 이겨요. 말이 안 돼서 전화를 드렸네. 뭐라고요? 메이웨더가 타이슨을 이겨요. 메이웨더가 타이슨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메이웨더랑 타이슨은요, 체급 자체가 달라요, 이 양반아. 둘이 싸울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타이슨이 대단하다 생각하시는데요, 메이웨더보다? 아니, 체급도 다른데, 그렇게 이긴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고요. 뭐라는 거야? 저 그냥 끊어. 격알모사, 제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코너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메이웨더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주는 시간인지, 뭐, 개소리 좀 하세요. 격투에 대해 저도 모르시는 분들. 여보세요? 아, 일배충, 씨발. 다, 이 새끼들, 일배충 새끼들은 다 두드려야 돼. 여보세요? 일단은, 네. 메이웨더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 걸었습니까? 그, 당연히 메이웨더가 이기죠. 일단은, 복싱에서 스펙이 중요한데 스펙을 못 따라갑니다. 맥그리거가. 아, 스펙을 못 따라. 스펙은 코너가 더 코너 할 때는 그 스펙을 UFC 같은 경우는 태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을 묶을 수 있는 이제 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싱 자체는 스텝으로 해야 되는데 못 이기죠. 절대 맥그리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스텝을. 저게 근데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여보세요. 네. 일리는 있는데 스텝. 근데 약간 전문가들이 저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길 코너가 이길 수 있는 확률 한 번도 메이웨더가 본 적이 없는 스텝. 그런 경우 이게 복싱인데 알다시피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기 힘든 경우 UFC. 저 형 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맥그리거가 이길 수 있는데 딱 하나. 리치가 조금 더 길어. 맥그리거 이때까지 메이웨더 상대했던 선수보다 리치가 제일 긴데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원스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또 이제 맥그리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아니 자체가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 줄었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왜 불리합니까? 왜냐하면 아니 메이웨더가 내 말을 좀 들으세요. 야 저기요 글러브 아니 양말아 글러브. 어? 아니 뭐 술 처먹었냐 이 병신아? 왜 자꾸 너만 말해? 알았어 얘기해봐. 이 새끼 술 취했네 병신 새끼. 이 양반아 옴스가 작아지면 코너한테 훨씬 유리한 쪽 거의 90%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냐? 일반적인 복싱 글러브로 했을 때는 절대 못 이겨. 왜냐? 원래 UFC 온스는 존나 아픈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글러브도 아닌 거 그냥 딱 보내고 원래 그걸로 하기 때문에 KO가 많이 나오는 건데 어? 네. 복싱 그걸로 하면 KO가 안 나와. 그러면 10라운드까지 무조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온스가 작아지면 제베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베나가 떨어지 그러니까 코너가 보록을 노릴 수 있다는 거야. 병신 새끼야. 술 처먹었으면 그냥 디비자라 좆도 아니야 이런 논리 펼치지 말고 그게 아니, 아니고 메이더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써든 글러브가 파란스란 말이야. 왜 메이더가 먼저 글러브를 파란스라 하자고 했겠어? 본인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거라니까. 아 참. 메이웨더가 뭔? 야 메이웨더가 파란스. 본인도 메이웨더가 이긴다며. 아니 이기는데 말도 안 되는 온스 드립치길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격자랄로서.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 글러브가 작아서.
메이웨더가 왜 글러브를 오히려 본인이 더 작게 하냐고 얘기를 했겠냐고 먼저 메이웨더한테 아니 맥그리거한테 저기요 메이웨더가 맥그리거한테 8호수로 하자 말 안 했거든요? 아니 하자고 했던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메이웨더 측이 제일 했어요 8호수로 하자고 그래서 와 이 양반 경기 열리는 중에서 허락을 한 거고 이 양반 제대로 네. 못 봤네 어 그 아니 그건 맞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면 메이웨더가 이긴다? 아 당연히 메이웨더가 이기죠. 이기긴 이기는데 딱 하나 맥그리거 이때까지 메이웨더가 상대했던 선수들 리치가 더 길어요. 호야보다 리치 유명한 세계적인 권투 선수의 호야보다 리치가 길어. 그거 하나 그 한 방에 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권투에서는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숄더롤도 맥그리거 뚫을 수가 없어 일단은 메이웨더를. 그랬더니 일단 메이웨더 가지고 놀다가 한 5라운드쯤에 끝내겠지. 일단 돈이 많이 걸렸으니. 저 형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네. 뭐, 격투 배우신 적 있어요? 아, 네이버 좀 하긴 그렇고, 하긴 했었죠, 좀, 예. 아, 몇 년 하셨는데요? 복싱 하셨어요? 예. 몇 년 하셨는데요? 또 올해는 안 했어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했습니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일단, 뭐, 저로 따지고 같은 복싱이네요. 무에타이 3년. 그 다음, 예. UFC 1년. 총합 5년입니다. 예. 예, 근데 저랑 예. 생각이 같네요. 메이웨더가 코너를 그냥 눈띠방띠 개팬다. 저랑 같네요. 아 그죠. 당연히 윤택이 그래도 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맥그리거가 걸 수 있는 건 고 이제 1, 2라운드의 승부인데 예. 그걸 이제 내려갔을 때는 못 걸. 일단 그리고 몸무게 자체도 보니까 개체량도 보니까 애가 벌써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애가 개개 되더만 맥그리거 벌써 아니 형님 맥그리거 뭐 말라 비틀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나도 코너 맥그리거 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번 경기는 예, 알겠습니다 형님 메이웨더가 이긴다 잘 들었습니다 형님 예 근데 격자라긴 하네 숄더롤도 알고 숄더롤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유튜브 꺼졌어 이거 여보세요 형 예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예요 시작부터 왜요? 밥만 먹고 평생을 복싱만 하네랑 이게 와서 반짝 깨고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뭐라고요? 밥만 먹고 평생을 복싱을 해오네랑 이제 와서 반짝 복싱으로 배워서 이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이 안 된다고 요초해요. 아 이제 메이웨더 이긴다는 전화는 하지 마. 코너가 이긴다는 사람들 전화만 해봐. 코너가 이긴다는 사람. 알겠지? 야 이거 나 어디서 봐야 되나? 나 봐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아 씨발 TV가 안 나와가지고. 코너가 이긴다는 사람 다 메이웨더가 이긴다 그러니까 그나마 코너 팬. 나도 코너 팬이긴 해요. 근데 이거 상황 자체가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자, 코너 팬들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씨발 중계하면 진짜 개꿀잼인데. 아, 스포티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요? 야, 이거 실화야? 여보세요? 네. 어디, 주소 좀. 못 내야 한다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아, 그냥 끊어라, 씨. 그러지 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봐야 한다니 씨발 아 일단 주소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똥 잘 산 놈이 이깁니다 와 야 진짜 복싱 씨발 이거 얼마나 아플까 맞으면 여보세요 들어가십니다 야 제발 찌질한 새끼들 전화하지 마 찌질한 새끼들 여보세요
방송 이깁니다. 방송 소리 좀 끄세요. 와, 진짜 무시시대. 아, 이 새끼도 무시시대. 뭐, 또라이들인 거 저 말을 안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메이웨더가 사실. 네. 예, 모든 경기 이긴 걸 보면은. 네. 그니까, KO로 이긴 게 많이 없어요. 네. 맞죠. 제대로 아시네요. 그니까, 메이웨더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아는 애기 때문에. 네. 메이웨더 회피가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메이웨더는 진짜 정상급이 아니라 원탑이죠. 피하는 거는. 그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아는 애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맥그리거 팬인데, 이게 사실, 배당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배당 아세요, 혹시? 아, 너 뭐, 걸었나, 이 새끼야. 아니, 아, 저는 근데 맥그리거에 걸었어요. 4배당? 아, 저는 맥그리거 팬이기 때문에. 잠시만. 이제, 경기 응원하는 것도 돈을 걸고 봐야 이제 응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아 저는 대표님 그런 이거는 아니 근데 예.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제대로 봤어. 왜냐하면 코너가 이길 확률도 있어. 왜냐면 코너가 진짜 카운터를 존나 잘 나뉘는 왼손 카운터로 존나 잘 나뉘는 선수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을 존나 잘 써. 그러니까 메이웨더도 한방을 있거든요. 그렇지 한방 걱정이를 몰라 이런 말이 있잖아 내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 내 명언 중에서 링 위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다 영원한 패자도 없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만든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는 코너가 이길 것 같다? 야 코너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코너가 배당이 좋으니까 코너가 이길 것 같다? 개새끼야. 아니에요. 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3배예요. 3배. 메이웨더는 몇 배당인데? 1.2예요. 1.2. 잘 간다. 근데 메이웨더도 자기가 이긴다에 56억인가 걸어서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 14억 생기잖아요. 그만큼 메이웨더가 존나 빡세게 경기한다 이거야. 너는 좆됐어. 너 꼬랐어 비용진아.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일단은 근데 얘가 메이웨더가 어떻게 이기는 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대도... 아니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이겨.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사태 파악 안 돼. 너 돈 꼬랐어. 아니 근데 보시면은 바르셀로나 대 막 어디 2부 리그 경기해도 야. 바르셀로나 배당이 1.03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셔 형씨. 형님 이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역배가 가장 잘 터지는 배당이 1.2배입니다. 그러면 1.2배 뭐 이런 거 맞아. 근데 이거는 축구로 또 따지면 안 되는 게. 원래 네. 축구대 뭐 바셀대 뭐 토트넘 이런 사람 뭐 1.2배 뭐 1.06배 이렇게 나오고 토트넘이랑 바셀 하면 그쵸 바셀 무조건 이긴다고 그래.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아 좀 내가 말하잖아 내가 말하면 좀 들어 네네네 근데 이거는 축구대 축구 복싱대 복싱이 아니야 복싱대 UFC를 했던 사람이 복싱을 하는 거야 양반아 아예 네네. 다르다고 복싱이나 UFC는 스포츠가 아예 다른 거야. 주먹만 그냥 뽑는 거는 똑같을 뿐이지. 스포츠가 아예 달라. UFC랑 복싱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돈 꼬랐어, 병신아. 아, 치킨 먹어야 되는데. 그래, 끊어, 돈 꼬랐어. 야, 잠시만. 야, 이것도 존나 유명한 경기예요? 아, 이거 옛날 경기네. 아니네. 타이틀 매치, 아, 존노잼. 이런 거 안 봐도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는, 맥그리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왜요? 맥그리거가 주작을 할 거거든요. 야, 나 너 같은 새끼. 생각을 해보세요. 맥그리거는 30억을 번 선수였는데
어. 근데 메이웨더는 지금 필요한 게 50승이고 그리고 돈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 말해봐.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맥그리거는 야 100억을 얻어가도 맥그리거 주작을 이겨도 다 내가 말해줄게 얘들아.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끼가 나올 줄 알았다 나는. 얘들아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내가 복싱을 2년 동안 많이 안 배웠고 형이 2년 동안 배웠어.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그 집들 있으면. 자, 메이웨더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설마 메이웨더 주작을 하기 때문에 뭐 질 것이다. 이건 다 개소리야. 어? 막말로 너네들이 바셀 걸었는데 바셀이 졌어. 그럼 뭐 아, 바셀 주작이잖아. 이런 새끼랑 똑같다고. 왜 메이웨더가 뭐 주작을 절대 못하느냐. 메이웨더는 전적을 존나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패라는 타이틀이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웨더가 한 경기당 1000억을 받고 뭐 파케아오 하는 것도 뭐 펀치 한 방에 1억을 받고 그러는 이유야. 무패기 때문에 메이웨더가 지는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어? 근데 여기서 주작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한다? 노노 절대 아니야. 양형이기 때문에 뭐 1패로 주작을 한다고?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좀 모르면 좀 싸다치고 있자. 어? 메이웨더 원래 은퇴 아이가 원래 메이웨더가 은퇴를 먼저 말했고요. 다시 번복을 하고 코너랑 잡은 거야. 그래서 격투기 해외 쪽 팬들은 메이웨더 저 새끼 은퇴한다고 했더니만 돈 벌려고 또 코너랑 잡았네? 어? 욕을 많이 먹고 있어 메이웨더가. 원래 은퇴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번복을 하고 메이웨더랑 싸운다 그래가지고 욕을 존나 많이 먹고 있다고. 어. 근데 왜 이런 경기를 잡았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내가 이런 건 내가 격투기 막 커뮤니티 내가 잘 본다 했잖아. 왜? Why? 메이웨더가 천억까지 있는, 1조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경기를 하느냐? 세금을 못 낸대요. 지금. 세금을 부달로 내고 있대. 그 말은 뭐야? 돈이 없다는 거야. 어? 돈이 없다는 거라고, 메이웨더가. 그니까 뭐 몇백억 정도는 있겠지. 근데 몇백억은 있겠지. 근데 세금이 몇백억이 나왔대. 몇백억. 어 몇백억. 근데 메이웨더한테 몇백억 돈이 아니겠지. 아 돈 한 50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 너네들 뭐야. 와 씨 왜 뭐할까. 와 내 세금이었구나. 아니야 메이웨더. 아 500억 있어? 아 씨발 걔 거지 됐네. 족같네. 이거야. 걔는 파키오 전에서 씨발 딱딱 어 2억 아니다 딱딱딱 하면 10억 딱딱딱 하면 10억 이랬던 사람인데. 메이웨더 재산 그거는 재산 1조는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재산 1조는 이 양반아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자 전화 받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당연히 맥그리거가 이겨요. 예 말씀하세요. 왜요? 메이웨더는 이제 돈도 떨어져서 사업가예요 이제 거의. 맨날 술 처마시고 이 새끼 이거 맨날 술 처마시고 하는데 야 맥그리 이제 현존하는 이제 프로게이머로 따지면은 이용호 대 뭐 홍진호 그런 거죠. 현존하는 격투가랑 이제 사업가랑 뜨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양반아.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메이웨더가 뭐 술을 처먹는다고요? 맨날 술 파티하고. 저기요. 안 보셨어요? 저기요. 네. 진짜 스포츠 중에서 네.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사람이 메이웨더예요. 모르세요? 네. 격투기 잘 모르시죠? 자기 네? 관리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메이웨더야. 자기 아, 관리. 네. 술은 먹을 수 있지. 야, 네, 그렇게 딱. 술 파티 엄청 합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다른 스포츠도 다 술 먹고 댕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메이웨더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네가 뭐 메이웨더가 무조건 지고 코너가 이긴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복싱으로 해서 진짜 1인자 복싱의 1인자랑 UFC 1인자가 만났어. 근데 복싱 룰이야. 누가 이겨? 당연히 UFC 룰 하면 당연히 코너가 존나 메이웨더 두드려 패면서 뭐 엎어고 날리면서 씨발 완전히 당연하죠. 그래 하지. 근데 복싱 룰이라고 비용신아. 복싱 룰이죠. 어. 근데 나이 차가 얼마나 돼요? 11살 차죠. 11살 차.
아, 나이도 아, 맞아요. 나이가 철구 씨가 스타 잘해요. 이용호 씨가 잘해요. 아니 그 이용호랑 나랑 왜 비교를 해? 어리잖아요. 더 순발력이 좋고 하다고요. 스텝 이런 거 필요하겠죠. 복싱 룰이니까. 그래, 나이가 네. 좀 중요하긴 하다. 야, 그러면 너가 이겨, 강호동이 이겨. 제가 이기죠, 그거. 어? 그거 강호동이요? 어, 강호동이 이겨, 너가 이겨. 아, 그건 체급이 다르잖아요, 이 양반아. 아니, 또 이 양반 웃기는 양반이. 아니, 개새끼가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비용진이. 아니, 체급. 야, 그, 너, 이 새끼야, 존놀이, 뭐, 나이 때문에 진다, 술을 먹어서 진다, 얘라이 미친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맥그리거가 이긴다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럽니까? 그, 메이웨더 스타일이 뭡니까? 메이웨더는 아웃복서죠. 어, 아웃복싱이고, 방어형 복성, 솔더로 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유일한 약점은, 반대로 정확성을 갖춘 공격하는 사람한테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 파케아 아우한테는 강했던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긴 거였고. 네. 코너 같은 선수는 정확성이 극대화된 선수입니다. 어, 정확성이 극대화된 선수다. 펀치 정확도가 네. 좋다. 네. 그 복싱 기본 베이스로 가라비 기술을 쓰거든요, 코너가. 아, 예, 가라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질 뻔한 경기가 이제 메이웨더가 질 뻔한 경기가 한 그 데뷔전이었거든요. 아, 저 그 알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선수가 유일하게 질 뻔한 이유가 이제 너무 정확한 상대를 만나니까 어깨를 못 막을 뻔해서 이렇게 질 뻔한 적이 있어요, 턱 한 방 맞고. 네. 예, 근데 이제 맥그리거는 이제 또 복서 선수가 아니었으니. 엄청나게 능소하고 생소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격투 전문가들이 아무리 메이웨더가 이긴다 해도, 그건 너무 자기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 예상을 하는 건데, 아무리 메이웨더가 복서에서 최고여도, 코너도 파이터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네. 파이터 최고가 저는 복싱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싱은 솔직히 주먹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웨더가 발차기도 다 피하고 주먹도 다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이웨더한테 한 방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네. 개소리 잘 들었고요. 네. 그냥 이제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니 뭐 메이웨더 주먹을 뭐 코너가 다 피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아웃보스이기 때문에 코너가 유리하다. 네. 그게 그거는 이 양반아. 진짜 프로 대 프로 경기에서 복싱 잘한다, 난다긴다는 사람 만났을 때 아웃복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번 경기 코너 대, 그 다음에 메이웨더 경기에서는 아웃복스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몰라맞게 얘들아. 아웃복스를 안 할 수 있다고. 왜냐면, 네. 야, 메이웨더가 네. 주먹이 얼마나 빠른지 너 모르지. 근데 그, 유일하게 이제 체드 맨디스라는 전설이, 맥그리거의 승리를 예상했거든요. 네. 그의 이유가 똑같이 정확성이 너무 돋보기 때문에 마치 메이웨더가 데뷔 전에 패할 수 있던 경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솔더 롤이라는 게 아무리 어깨를 잘 막는다 해도 한 번 맞으면 계속 뚫리는 게 복싱이에요. 네. 근데 맥그리거는 또 나이도 훨씬 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반대로 그 맥그리거가 이제 방어가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도 포털이라는 맥그리거 메인 코치가 자기도 걸었다고 했어, 맥그리거한테. 이거는 얼마 걸었을까요? 예, 무조건 맥그리거가 이깁니다. 맥그리거가 이긴다? 예. 솔드를 막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숄더를 격파하기는 진짜 힘들어. 이게 숄더를 왜 격파를 못하느냐, 경기는 못 봐요. 중계가 안 따져가지고. 그렇게 진짜 복싱의 천재라고 불리는 파키아오도
메이웨더랑 경기 잡히고 나서 존나게 숄더를 파헤쳤는데 메이웨더 숄더로는 못 뚫었어. 근데 이거를 코너가 뚫는다고? 씨발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어? 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야 솔직히 메이웨더랑 코너랑 펀치 뭐 정확성 뭐 저 새끼가 말하는 거 코너의 펀치의 정확성 정확성 따지면 메이웨더가 정확성이 훨씬 더 좋지. 맞잖아 얘들아. 안 그래요? 그렇지. 코너가 유리한 거는 온스 작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치 길이. 그 다음에 주도권을 잡은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존나게 코너가 흥분해가지고 존나 체력 부은 다음에 3라운드에 체력 다 빨려가지고 두드러 맞다가 가드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그거 야 낙인가? 걔 누구야? 잠시만. 어? 나온다고 잠시만. 아 씨발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7라운드 얘들아 자 복싱에서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엇이냐 이거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는 까딱까딱 거리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피하는 거야. 이게 기분 좋아. 그 다음에 스텝을 배워. 근데 코너의 스텝이 메이웨더한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긴 하지. 코너의 스텝이 좀 다르긴 달라요. 줄넘기로 리듬 잡고 스텝 배운다. 어 맞지. 그래 줄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장에 거의 다 클럽 노래 들어놓잖아.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 형이 존나 재밌네. 타이틀 매치. 야 타이틀 매치는 상금 얼마예요? 야 상금 얼마? 하면 못 보여준다니까요. 상금 얼마야 타이틀 매치? 5,000원? 5,000억이라고요? 아, 못 보여준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아, 자꾸 화면을 보여달래. 4,700억? 와, 씨발. 저 지금 하는 경기장이 이제 코너랑 맥그리거 하는 경기장 아닙니까? 지금 저기 링에 올라가 있는데. 맞죠? 맞죠? 와, 근데 여기서. 어, 쓰러졌다. 야, KBS 지금 몇 명 보고 있을까? 나 그게 존나 궁금하다. 끝났다. 야, 한다, 이제! 한다.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메이웨더 대 코너 맥그리거 시작한다. 와, 한 방에 기때기 맞아버려. 야, 진짜 그거 알지, 얘들아? 기가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 복싱을 배웠다는 거야. 복싱을 했다는 거야. 귀가 이렇게 눌러진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 다 복싱했어. 만두기. 그렇지, 만두기. 만두기는 다 복싱한 사람들이에요.
만둥이가 왜 유도야 복싱이지 이렇게 맨날 맞아가지고 이게 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건데요. 아 샤도 형님 50개 나이트 나이트 감사드립니다. 50개 맥그리 그 20만원 600원 5배다 제발 맥그리 거야 이겨라. 그냥 버린 셈 치세요 형님. 진짜 이거는 코너가 이기려면 저 말도 안 되는 그냥 쉽게 딱 쉽게 스타로 따지면 이해준 대 이용호야. 딱 그냥 딱 그 비유야. 그게 맞아. 이용호 대 이해준. 딱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코너 팬이 진짜 그 많긴 하지. 코너가 왜 존나 인기 많냐면 약간 패드립하고 막 면전 앞에서 약간 좀 스타성이 존나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게 존나 크지. 이번에 그 뭐야 약간 기자회견 했는데 관중이 다 있는데 막 메이웨더 뻑규 하면서 뻑규 하니까 다 따라해. 근데 메이웨더 올라오니까 아무도 따라 안 해. 그러니까 팬이 많이 없어 메이웨더는. 코너가 진짜 팬이 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솔직히 복싱보다는 UFC가 재밌는데 난 복싱이 더 대존료 많은 게 나 이해가 안 가던데. 솔직히 그냥 보는 것만 따졌을 때는 복싱보다는 격투기야. 맞잖아 발 쓰고. 근데 복싱은 솔직히 10라운드 동안 거의 KO 잘 안 당해. 웬만한 경기들은 7라운드 8라운드가 KO 당해. 존나 지루해. 자 이제 할 것 같네 여러분들. 야 진짜 야 근데 1라운드 보면 경기 다 봤어. 왜냐면 진짜 그게 아니야. 이거 있죠 여러분들. 절대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아요. 1라운드 때 딱 답 나와요. 딱 보면 아 메이웨이더가 이기겠네. 근데 코너는 그게 아니야. 어? 코너가 이겨? 1라운드 때 뽀록으로 한번 훅 들어가서 그냥 기절한 거. 그게 나와야 돼 코너는. 야 복싱겔이 있어? 살다 씨발 복싱이 이종 욕투기 나 거의 못 들어가요. 그거 현가입해야 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복싱길 들어가 봐야겠다.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복싱길 이거 내가 볼 때는 코너나 메이웨더나 잡기 전에는 정전이었다가 딱 그 둘이 붙는 거 기사 뜰 때부터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글 썼을걸? 지금이 전성기겠지 복싱길. 야 복싱길 롤이 있네요. 야 복싱길 롤이 주소 좀. 복싱길이 격투기 되는 싸움. 야 주소 좀 줘봐 복싱길. 자 여러분들 메이웨더 자 시작하면 제가 이제 끄도록 할게요. 아직 시작 안하고 있어요. 메이웨더 맥그리거 경기 영상 미리 공개됨. 진짜 이거야. 메이웨더는 아웃복스잖아. 도망가니다가 이거 코너는 내가 볼 때는 체력 빠지고 딱 진짜 이걸걸? 이거 잘 만들었네요. 내가 볼 때 딱 이거야. 진짜로 인정?
야, 야구 연락 말고 주소 좀 줘. 와, 야, 그때 예전에 파키아오 전 때 그 누구야? 메이웨더가 그 래퍼 걔 누구예요? 릴웨인 불렀죠. 파키아오 전 때. 파키아오 전 때 릴웨인 불렀었나? 릴웨인 불렀어요. 메이웨더가요. 얼마 준지는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이번에 누가 나올까? 에미넴 나올 레전드. 에미넴. 에미넴 랩하면서 코너 등장하면, 아니 그 메이웨더 등장하면 레전드. 싸이가 거기 왜 갑니까? 한번 볼게요. 철구 인터넷 거지 새끼 꺼져라. 왜 그러냐? 누드로 맞는다. 자, 복싱겔이면 복싱겔. 떴다, 웨더. 잠시만요. 야, 이거 사진은 봐도 되잖아, 이렇게. 와, 몸 봐. 야, 이거 봐봐. 몸, 야, 아까 뭐 체격이 안 좋다고? 야, 야, 메이웨더가 지금 40대, 여러분들, 40대. 말이 돼요? 메이웨더가 나이가 40대라고. 이거 봐, 몸 관리 존나 잘했다니까. 근데 격투기도 뭐 약물 복용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막 기사 뜨고 하잖아요. 근데 메이웨더는 약물 안 먹을걸? 아, 숄더로 기대된다. 코너 맥그리거가 과연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 존나 기대가 됩니다. 해설 지금 누군데요? 복싱 개노짐 왜 보는 거야? 나도 개노짐. 야, 솔직히 복싱은 개노짐인데 메이웨더, 메이웨더랑 코너 맥그리거랑 나는 한다니까 보는 거겠지. 한다! 한다. 자,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철부가 복싱길 물 흐리러 오네. 야, 거제 폭격기가 해설했으면 꿀잼이었을 텐데. 야, 저 KBS 해설진들 돈 존나 많이 받을걸요, 지금? 왜냐면 오늘이 진짜 역대급 시청률 찍는 날이라가지고 KBS가 돈 존나 받을 거야. KBS에서 보시면 돼요, KBS. TV 있잖아요, 집에. 정창서 해설이 왜 역대 최악이에요? 시청률 지금 50% 넘었다고? 야겔 중계? 야겔 주소 줘봐. 야겔. 구두부 맞아, 다운 주노. 와. 야겔도 중계되고 있어요? 야, 이게 대박이긴 하다. 역대 씨바 시청률이다 이거. 뭐야? 시청률 52%. 약을 다 이런 거린데? 저도 찬성님 모르겠어요, 누군지. 한다. 개체랑 행사, 개체랑이다.
와, 몸 봐. 와, 몸 진, 존나 좆된다. 69.40kg. 와. 소리 지르고 있고요. 지금 호노메거리거. 호노메거리가 항상 하는 거. 아, 이거 할때 팬들 환호성. 그 다음에 메이웨더. 항상 이거. 따봉, 이거, 총알. 지금 맥그리거랑 코너랑 자산 비교하자면 메이웨더가 훨씬 더 많겠죠? 코너도 존나 개가프긴 한데 메이웨더가 훨씬 더 많겠지? 소리 못 들어요. 소리도. 아프리카가 중위권을 못 왔어요. 일단 코너가 2kg가 더 쪘어. 더 많아, 더 돼지야. 2kg 더 돼지야. 와, 메이웨더. 막 샤바샤바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코너는 자기가 개발릴 걸 알까? 코너는 자기가 발린다는 걸 알까? 누가 봐도 전문가들 진짜 여러분들 해외에서 유명한 뭐 복싱 선수들이나 뭐야? 복싱 이건 아니에요. 행사 그거예요. 자. 행사야, 행사. 아, 어차피 녹화본이야. 라이브가 아니라. 물타기 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녹화본이야. 녹화보니 어차피 좆될 뻔했어. 다행이다. 개체랑 예전에 찍었던 거 보여준 거라고요, 이 양반들아. 좀 이제 격투에 대해서 모르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개체랑은 원래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전부터 해. 개체랑은 아당 2일 전인가? 2일 전인가? 그때부터 해요. 그때부터. 메이웨더 은퇴할 때 됐다. 주장 나올 수 있다. 수백도 배팅. 메이웨더 지금 자기한테 50억 걸었답니다. 50억 걸었어요. 아, 내가 잠시만. 이거. 야, 인터넷 볼수 있는 그거 좀 줘. 어떻게 봐야 돼, 아. 결제해야겠다. 와. 지금 뭐 인터뷰 중입니다. 다 모든 복싱 아니면 UFC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메이웨더가 이긴다고 99.9%의 사람들이 다들 메이웨더 승을 점쳤습니다. 해석 모르겠고요. 뭐라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도 존나 많이 보네. 진짜 솔직히 제일 꿀잼 나오는 거는요, 코너가 이기는 게 제일 꿀잼이야. 진짜 대이변 일어날걸요? 코너가 이기면 진짜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지금 화면 어디 나오고 있어? 화면 어디 나오고 있는지 아시는 분? 맞네, 그러면. 와.
와. 어디로 가야 되더라? 티켓값 1700만원, 와. 야, 나도 볼 수 있는 곳 알려줘. 원래 그 정도예요, 티켓값. 파키아웃 때도 똑같았어. 라스베가스 배당률 메이웨더 마이너스 375, 맥그리거 플러스 285. 약 3배당이 더 많어. 그러니까 맥그리거 거의 3배네. 3배. 배당률, 씨발. 야, 배당률을 왜 말하고 있나요? 3배당 아니야? 해외에는 거는 게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자기한테 50억을 걸었습니다. 3배나 조금 넘네. 3배 맞지. 맞아. 내 계산이 정확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메이웨더는 1점이니까 자기한테 50억 걸었으니까 메이웨더가 이기면 50억이면 50억이면 얼마냐? 1.2배당. 50억에 1.2배당 얼마야? 얼마 얻는 거야? 계산해봐. 50억. 10억! 어, 메이웨더 이기면 그냥 자기한테 배당금 10억이 더 플러스 60억으로 들어옵니다. 60억. 10억 버는 거지. 야, 근데 메이웨더가 쇼핑하는데 10억을 썼는데 10억이 돈으로 보이겠냐, 얘들아? 막말로 우리가 쇼핑하는데 3만원을 써. 근데 메이웨더가 10억을 써. 근데 너네 3만원 없다고 죽어?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메이웨더 쇼핑한테 10억 써요. 막말 너네 3만원 이제 들어와. 기분 좋겠어? 별로 안 좋지. 메이웨더 똑같아. 10억 들어오면. 아, 난 땄네. 이거지. 살 수 없네. 오케이. 링에서 죽을 거란 얘기. 맥그리거는 메이웨더의 싸움하고 충분한 포지 실력이 없다. 경기는 모스델라호야. 메이웨더는 우리 시대 최고의 복서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그를 복싱으로 맥그리거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역시 나랑 같은 생각이죠? 바실 로마첸코가 그동안 아무도 메이웨더를 이기지 못했다. 그의 복싱 방어 기술은 최고이다. 그렇지. 이거를 씨발 이걸 어떻게 뚫을 거야, 코너가 이거를. 파비리시우 배우돔이 말했네요. 메이웨더가 확실히 이긴다. 맥그리거를 가지고 놀 것이다. 배우돔. 와, 배우돔 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 오케이, 바꿀게요. 세인 모슬리. 맥그리거가 폴로이드 메이웨더 시니어와 싸운다면 50% 정도 확률이 있을 것 같다. 메르 제이칙, 맥그리거의 편에 서겠다. 맥그리거의 멘탈 게임은 메디 알바레스. 만약 맥그리거가 메이웨더를 KO시키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보이다. 뭐야?
개소리 하고 있어. 도미닉 크루즈, 맥그리거가 1006라운드를 이내로 최고의 한 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메이웨더는 은퇴를 깨고 나온 상태고 맥그리거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